먹기 좋은 사이즈로 다 네. 잘라주시는데 이때 이 채소들이 네. 될 수 있으면 식감이 비슷한 걸로. 그래서 식감이 부드러운 채소들로 네. 몽땅 다 같이 다 넣어요? 네, 한꺼번에. 네. 장아찌의 기본은 네. 간장이 또 들어가야 되죠. 네. 그래서 간장 냄비에다가 담으시고요. 설탕도 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식초 들어갑니다. 이때 식초는 기본 식초로만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두배합은 네. 훨씬 더 좀 너무 쉬어지니까 너무 쉬어지니까. 그리고 황태 육수 넣어주시고요. 자, 소금 조금 들어가는 네, 거겠습니다. 이제 이걸 끓여요. 네. 이걸 끓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. 네. 이렇게 되죠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장아찌는 좀 단단한 채소들로 네.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. 뜨거운 거를 넣게 되면 30분 내로 드실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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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장 맛있는 거는 하룻밤 네. 딱 묵혔을 때가 가장 맛있고요. 네. 그리고 보관은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니까 네. 짜투리 채소 썩혀서 버리지 마시고 네.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챙겨서 만들어 두신다면 네. 밑반찬으로 활용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, 장아찌 봐. 딱 꺼내서 또 맛있네. 아,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. 아유, 이거. 정말 이